입에 10초 동안 숟가락을 물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얻기 위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크림과 세럼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왕이면 집에서 하는 안면 운동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올려서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과 목의 피부가 늘어지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근육이 약해짐에 따라 피부에 있는 콜라겐은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때문에 피부는 예전보다 더 늘어지고 얇아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지방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굴이 덜 통통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수년 동안 웃음, 울음, 찡그림, 미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피부는 늘어나고 지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접히는 부분, 입 주변의 팔자주름이나 눈가에 잔주름이 생깁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20분 동안 가벼운 얼굴 운동을 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6일 동안 운동을 계속한다면 한 달 정도 후에 얼굴 근육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얼굴에 성형수술을 했거나 성형주사를 맞았다면 이 안면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동안 통증이 있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얼굴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번 해볼 준비가 됐나요? 그럼 해봅시다. 1번 숟가락 입에 물기 운동. 이 운동은 자연스럽게 광대뼈를 들어올리고 팔자주름을 펴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당겨주는 움직임 덕분에 목의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펜이나 연필도 좋습니다. 먼저 입에 물어야 하니까 숟가락이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숟가락 손잡이 끝을 입술 사이에 물고 숟가락 머리 부분은 입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세요. 턱 근육을 사용하여 숟가락을 들어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입에 숟가락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자세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약 10초 정도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 운동을 10번 반복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리고 취침 전에 이 운동을 하세요. 2번 어리광대 얼굴. 운동 이름은 어리광대 얼굴이지만 얼굴에 칠을 할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면 운동은 늘어지고 처진 피부와 팔자주름을 공략하므로 얼굴 주름 제거 수술에 좋은 대안입니다. 입을 다물고 큰 미소를 지으면서 연습을 시작하세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코를 약간 찡그리세요. 이제 미소를 짓지 말고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세요. 그런 뒤에 입술을 다물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 손가락으로 턱을 아래로 살짝 밀어주세요. 턱을 아래로 향한 채로 방금 했던 대로 큰 미소를 지으면서 입술을 모으는 동작을 하며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세요. 아침 또는 저녁 편하신 때 10번 반복하세요. 3번 혀 밀기 운동. 이 운동은 목 앞쪽에 위치한 넓은 목근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져서 목과 턱선의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똑바로 서거나 앉아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천장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세요. 이제 천천히 혀를 입 천장에 대고 눌러주세요. 목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입 천장에 혀를 댄 채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원래 자세로 되돌리세요. 혀의 긴장을 푸세요. 날씬하고 탄탄한 아름다운 턱을 위해 이 운동을 하루에 한 번, 10번 반복하세요. 4번 눈썹 올리기. 얼굴의 나머지 부분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마도 주름이 지고 늘어지기 시작하며 눈썹이 점점 처지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눈썹을 원하는 위치에 있도록 유지시키고 이마의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손의 집게 손가락을 눈썹과 눈꺼풀 사이에 대세요.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썹을 최대한 위로 올리고 동시에 눈썹 아래 피부를 밑으로 당겨줍니다. 이 운동을 아침에 한 번, 취침 전에 한 번, 10번 반복하세요. 눈 주변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므로 부드러운 터치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 V자 운동. 눈가 잔주름이 생길까봐 걱정인 분들이 좋아하실 V자 운동입니다. 이건 눈 두덩이와 눈 밑 부기 제거를 돕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각각 눈썹의 양끝에 대어주세요. 양손으로 양쪽 눈썹을 동시에 해보세요. 이때 양쪽 눈썹에 대고 있는 손가락은 V자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운동의 이름은 바로 이것을 따서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썹을 옆으로 벌려주면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아래 눈꺼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세요. 이 운동을 7번 반복하세요. 다 끝나면 10초 동안 눈을 꼭 감으세요. 이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저녁에 하세요. 이런 안면 운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효과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잊지 말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구독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